오늘 마켓 이슈 특별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분석 나눠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건지 일단 화면을 좀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이슈도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화제가 될 이슈이고요. 이사님 사실 우리나라 경제계에 굉장히 이제 경사가 났습니다. 예,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채권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큰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세계의 국제지수에 편입이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과 주식시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분석을 네, 뭐 이게 지금 당장 영향을 주긴 어려운 게 내년 11월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 네. 당장 영향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저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이제 세계 3대 채권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건 여기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채를 살 텐데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이제 국채 매수가 들어온다면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렇죠. 국채값과 금리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면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추정치는 다 다르긴 하는데 국채 이자 비용이 연간 한 5천억에서 1.1조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가 어쨌든 자금 조달하기가 좀 쉬워지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기준 금리가 되니까 시중 금리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하기도 훨씬 더 좀 용이해지겠죠.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좀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이룩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지수가 이제 선진주세 편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약에 채권 발행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주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환율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원화를 투자를 할 텐데 다만 네. 이런 경우 보통 채권 투자할 때는 이걸 또 반대로 약간 이제 환율에 따른 손해를 또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해지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네. 환율이 뭐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고 뭐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현상은 좀 제한적일 거로 보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이면서 대신에 좀 이자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1년 남았지만 저는 어쨌든 상당한 호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선진국 국채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격이라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국채 시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시장과도 일정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리나 효과를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효과를 얘기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일 금통이 이슈인데 네. 사실 뭐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집값 상승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도움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네. 사실 우리나라가 8월에 저는 좀 금리 인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이 없었으면 네, 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좀 집값을 잡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싸다고 느끼신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은 맞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담은 됐는데 어쨌든 은행들이 좀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좀 대출을 옥죄였죠. 대출금리 미리 올려놨고 또 서울 아파트 가격도 더는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약간 좀 이제 정책이 내진 소폭 좀 밀리고 있어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조성됐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까지도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좀 꺼내들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냥 이런 이제 너무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리를 너무 또 늦게 낮추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내수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도 지금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0월에 많이는 못 낮추겠지만 다른 나라랑 좀 궤를 맞춰서 0.25% 정도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할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통화 정책을 다른 나라랑 맞춰서 금리를 일단 점진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는 어느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연준은 계속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한번 낮추고 향후에 또 상황 보면서 하겠다. 약간 좀 이제 불확실성을 제기하면 오히려 예. 시중 금리가 올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리 낮췄지만. 예. 그래서 시중 오히려 금리는 역효과가. 예.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오히려 반대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창 총재의 멘트가 저는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거고 그거는 한 베이비 스텝. 예, 0.25. 이 정도를 바라봐 주시고 있습니다. 아, 이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국채지수 편입 요거 발표한 데가 이제 푸시 러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라서요. 한국 공매도 금지 조처를 또 깨닫게 했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요. 굉장히 이거 민감한 이슈라서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FTSE 같은 네. 경우는 선진지수거든요. 근데 MSCI 지수는 아직은 이제 신흥국 지수인데 이제 FTSE에서도 지금 이제 약간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모든 것들이 선진화되어 있는데 이제 공매도를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금지시켜 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을 좀 제약시키는 요인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MSCI 지금 선진지수 편입 요건 중에 하나도 공매도 재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선진지수 유지나 편입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년 일단 3월로 알려졌죠. 이제 정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에 공매도 재개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이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공매도 자체를 아예 금지하지 마라 이거보다도 왜냐하면 사실상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만 피해보는 것 같고 그런 이슈들 좀 불법적인 공매도 이걸 막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차질 없이 그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검증을 해준다면 사실 개인 투자분들도 크게 반발은 저는 안 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과 정부의 어떤 이제 시각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관건이고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정부가 그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잘 맞는다면 아마 또 내년에 MSCI 선진지수도 재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3월에 아마 공매도는 재개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전면 공매도 재개를 할지 네. 아니면 이제 원래 코스피 200만 이렇게 하게 했었잖아요. 금지를 풀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시장 그때 이제 언급한 걸 보면 아마 내년 3월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공매도가 아마 허용되는 전면 공매도 금지 해제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푸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많다. 네. 에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국채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또 시장과 면밀히 연관돼 있어서 주식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오셨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나왔고요. 네, 3분기 잠정 실적 어닝 쇼크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요? 네.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하는 날 반성문을 읽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뭐 왜 안 좋은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중국 CXMT가 공격적으로 증설한다거나 예. 이런 노트북이 안 팔려요 예상보다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두 가지죠. HBM3 요거 8단짜리를 원래 9월이나 8월까지는 승인받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시장의 이제 기대치였는데 예. 이번에 정확하게 거기에 언급이 돼 있죠. 지연되고 있다 언급을 해놨고 또 한 가지가 TSMC 역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원하는 건 이 점유율 차를 조금이라도 좁혀가라. 이걸 좀 매년 원했는데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예, 예. 여기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비메모리가 적자폭이 더 커진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이 두 가지, 둘 다 뭐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왜 다르냐면 HBM과 이 비메모리 사업은 이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근데 기존 삼성 반도체는 뭘 잘하죠? 미리 다 만들어놔요. 예. 대량으로 찍어놓고 이제 범용. 고객 오면. 예. 예. 그걸 잘하는데
맞춤형 시대에 지금 대응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사업 경쟁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물음표도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반성문까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일단 내려놨구나. 이걸 썼다는 것 자체는 거기다 HBM3 사업 지원까지 써놨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하이닉스에 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밀리는 거 맞고. 근데 그런 진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뭔가 이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이 잘 움직여주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다만 이런 큰 조직이 어떻게 쉽게 그냥 한 번에 확 바뀌겠어요. 시간은 걸려요. 걸리지만 조직 개편 또 대리적으로 네, 한다고 네. DS 근데 그거 한다고 네. 바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쨌든 과거랑은 삼성전자 확실히 좀 바뀐 건 맞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TSMC를 이길 방법도 지금 딱히 없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HBM3는 못 만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랑 계속 좀 협업을 해서 뭐 일단 4분기 내에라도 통과만 된다면 저는 주가는 어느 정도 복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이제 3개월 동안 삼성이 일단 주가가 일단 급등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통과 이게 예. 일단 가장 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HBM은 SK 하이닉스의 우위를 내줬고 범용 D램은 중국 물량에 공세를 당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본인들의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을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국민으로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삼성전자가 소외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쪽 전략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닉스가 네. 당연히 올해까지는 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이번에 아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삼성을 역전할 것 같거든요. 이제 메모리만 딱 놓고 보면 그럼 거기가 네. 이제 1위 하는 거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이익은 네. 이제 하이닉스가 1등 야. 가능성이 높은 게 네. HBM3는 훨씬 비싼 제품인데 네. 이거를 삼성은 제대로 지금 공급을 못 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한 6조 정도 또 예상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길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저는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어쨌든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선택지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 또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같이 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에 성공을 한다면 네. 그때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제 공급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우위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네, 끝까지 좀 팔로잉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우려되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뭐 연간 흑자가 줄어들거나 내수 부진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우리가 좀 봐야 할 그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실적 시즌에 있어서 일단 이제 IT하고 반도체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LG전자도 지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IT는 좀 기대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은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시장을 악화시키는 재료라기보다는 좀 불확실성을 오히려 좀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4분기나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게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만 일단 그 놓고 보면 일단 손해보험과 자동차 또 상사업종, 음식료업종이 일단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된 그런 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한번 좀 3분기를 대비해서는 좀 볼만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행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영업이익을 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은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HP, SP라든가 이오테크닉스, 또 라면 기업 삼양식품, 또 반도체 장비 회사죠. YC, 화장품 회사인 그 실리콘2, 2차 전지 장비 PN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1년 후를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반도체가 아주 비실비실할 때 제약바이오조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면서 최근 K바이오에 대한 기조 경쟁력도 부각받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또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마치.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속 저는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주도주의 한 축을 좀 분명히 당당할 것 같고, 특히 지금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성과가 좋죠. 얼마 전에 또 이 펩트론이 일라이릴리라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그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1년 정도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술,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비만 치료제를 이 기술을 쓰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대요. 그리고 체중이 뭐 20% 네. 감량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기술들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알테온제도 마찬가지 네.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단지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 경쟁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주도성은 뭐 저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또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은 대비는 하시되 뭐 내년까지 큰 흐름은 좀 우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궁금한 대목을 오늘 이사님과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3분기 실적 시즌 대비는 확실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염승환 LS증권 이사님의 도움으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